아, 어? 하얀 동그라미. 여기선 동그라미 같은 거 안 보여줘. 네 생각이야. 여기 색깔로만 안 보여줘. 이 생각이야. 그 색깔 게트 보이나 봐봐. 할머니 다 확연해서 보여주세요. 양옥구를 방해하셔서. 자, 천왕 할머니 다 확연해서. 입에서 말문 열어갖고 올바른 명패 잡고 내려오셔갖고 강림하셔갖고 이 제자가 아 내 할머니 왔구나 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가자 할머니. 나 김혜림이 자손나비 다 제자가 맞거든. 그저 내 신령님 있구나 하고 믿고 갑니다. 보여주세요 할머니. 그래야지 이 제자가 아주 그냥 알고 믿고 내가 끌고 가주지. 나 나도 한 고집 하거든요. 나만 안 끌고 가요 이 제자. 알게 뭐야 고아가 되든지 말든지. 소리 좀 내니까 오늘 그냥 편안하게. 불사. 그냥.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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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할머니라고? 불사할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잖여. 그렇게 그렇게 힘드세요 그래 불사할머니 오시. 불사할머니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여.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진지를 몰라. 불사할머니라 그렇게 서리서리 내리셔서 덜덜덜덜 떠시는데. 괜찮아요. 괜찮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 불사할머니라고 말씀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되지. 그럼 되죠. 이 제자 벙어리 제자인 줄 알고 어떻게 어디 시내미가 끌고 가겠어요 벙어리. 무당이 말을 못하면 쓰나 이게? 그러면 불사할머니야 말씀하셔야 거니까 춤추고 막 그랬잖아. 그러면 어디 고할머니 나눠줬어? 녹할머니 형체 나눠주시고 오일 신뢰가 있나? 형체가 몸에 서리셨는데 어떻게 보여? 보여도 이상한 거지 그게. 내 몸에 서리셨는데 다시 한번 그 할머니 제대로 오셨나 확인하려고. 그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지 정확하게 알고 오셔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이제 알아. 검증을 해야지 검증. 됐어요. 할머니 하루 알았으면 됐어요. 자 내려놓고
좀 이사하시고 대나무랑 이거 다 싸 같이. 꼬북동자는 어디 갔어? 걔들 막 맺혀줘야지 나. 보여도 되고 그에게 안 보여도 되고, 응? 내가 고동자는 내가 인정해주는 동자라 그랬어. 그치? 근데 여기 할머니 오시면 곧 따라와. 하고 있나 봐봐봐. 보기만 해봐. 뭐라고? 어깨가 무거워. 안 무거워도 이상한 거고. 응. 어깨가 많이 아파? 자, 할머니, 나 오늘 고하려고. 그날 이제 불덩이에서도 요 딱으로 말벙어리 돼갖고 불사할머니면은 나 그냥 불사할머니 곧 단지 하나, 항아리 하나만 딱 모셔주려고요. 난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그치? 어떻게 할래냐? 어. 나는 이제 똑바로 얘기하지. 나 우리 할머니하고 약속하는 거는 철저하게 지키거든. 칼 같아갖고. 어지러우면 하나만. 어. 뭐 어차피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 그냥 그 백항아리 있잖아, 너네 집에. 그걸로 계속 빌고 가자,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쨌거나 내가 불사할머니는 저기 합수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오셨다고 명언을 눈으로 확인해라고 입으로 확인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합수는 받아가서 올라간다마는 이렇게도 내려가서 내가 올라가갖고도 물동이 올라가갖고도 이렇게 내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 오셨는데도 이게 내가 말을 뱉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꼭꼭 참고 앉아있으면은 그냥 어팡아리나 불쌍아리로 그냥 어팡아리로 앉아있을란다 나 그냥. 아이고 그러면 뒤에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난 약속했어. 하다 갑시다. 그러지 말고. 네. 제사 입에서 토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거를 옆에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 얘기를 해주면 그게 내 신인지 네 신인지 어떻게 알아, 그지? 어, 그날은 아주 그냥 명차게 아주 내려오시라고. 그날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할머니, 내가 할머니 있는 줄 알고 끝까지 믿고 갑니다. 그래, 알았지? 넌 오늘부터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로 가는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이제 굿당으로 가갖고 이제. 지금 뭐 지금 또 뭐 오시는 분 왜 우는 거야? 울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응?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냥 봐라 이렇게 합의 잘 받아준다고 옷도 이렇게 예쁘게 폈어. 어? 옷도 이렇게 예쁘게 옷 폈어. 옷도 잘 펴요. 아주 그냥 옷같이 잘 안 죽였어. 꼬북칩을 또 한 봉다 뜯어먹어. 꼬북칩? 응, 꼭. 아유, 과자 이름이 꼬북칩이더라고. 꼬북칩? 아니, 꼬북이. 꼬북이? 응. 여기 할머니, 약속을 철저하게 했어. 오늘 왔다 갔는데 세수여를 도와주고. 신식이자 다 이렇게 백식이자 이식이자 김식이자 오늘 도랑이 왔다 간대로 세수여를 좀 금물리게 도와주고.
엉벌리게 도와줘. 엉벌리게 도와주고, 떼벌리게 도와주고. 아니야, 금자, 금자도 찾으듯이. 모든 다 신에 올리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신현직공님께 하셔서 많이 현우가 도와주셔서 정성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카메라 대감님도. 아유, 이 허리, 이거 허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허리. 좀 큰 어떤 결심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본인도 이제 신 딸하고 본인하고 이제 신에서 신으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네. 딸보다는 엄마인 내가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네.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도 많아요. 근데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본산에 와갖고 이제 제 본산에 와갖고. 이렇게 말도 못하는 벙어리 되잖아요. 나도 필요 없다고. 네. 아까 그 부쌤은 이딴 식으로 하려면 그냥 업으로 앉으시겠다고 막 그렇게 입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 나도 조금 놀랐어.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은 조금 있네요. 그래도 아까 저 위에서 천하면 전에서 또 약속은 하셨잖아. 그리고 네네. 내가 군날 가서 제대로 서리서리 내려갖고 내가 올바르게 얘기하겠다. 내 자손남이 이렇게 멍청하지 않으니까. 그때 와서 한번 보자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만 믿고 가봐야지 뭐. 고생했어. 여기 이렇게 무서운 곳이란다. 무서운 곳이 아직도 눈물 나. 또 생각하면 눈물 나. 어떡하냐. 또 생각하면 눈물 나. 뭐야. 엄마 착해. 오늘 이제 좀 어떠셨어요? 오늘은 약간 많이 떨렸어요. 제일 높은 분이라고 하셔서 그 앞에 서니까. 네.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렇죠. 네. 이제 신고 때는 이제 그야말로 마무리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 그때는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잘해내야 된다는 생각뿐이 없어요. 오셨으니까 도와주시겠죠. 아이고 왔어. 아이고 어디 갔다. 뭐지 328km밖에 안 해. 세상에 170km가 그냥 쭉 줄어버렸네. 아까 예,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맞아 500km의 충격에서 못 벗어나. 왜 이렇게 가까워 보이는지 참 이해가 안 돼. 시간도 4시간 20분밖에 안 걸려. 여기는 느낌이 좀 더 어때? 더 묵직한 느낌? 더 묵직한 느낌? 네. 여기서 헬매가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 딱.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빛 없어 그런 거. 안 보여줬으면 아예 안 보여줬지? 없어. 잘 가려줘. 죽었다. 어? 안 죽어. 뒤에 사자 안 붙었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삼산의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많은 분들. 네, 많이 있었어. 좀 어떠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 왜냐면 거기서 또 받을 수 있는 어떤 신명 분들이 다 또 다르시겠죠. 네. 일단 가는 곳마다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가니까. 예. 그건 있었고, 용궁이 그래도 그나마 보여주는 것도 많고 해서 편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엄마 본향 갔을 때는 어제 거랑 막 동시에 다 보여줘를 뜬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쪽에는 느꼈던 게 귀문을 열어주는 곳? 보이는 게 없으니까 들어야 되고 하니까 제가 느낌은 그랬어요. 삼산이라는 어떤 이런 형태를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면 그냥 확 그냥 다 그냥 영화처럼 다, 다, 다 보여주고 턱, 입에서 그냥 네. 확 나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정말 그랬어요. 아 가면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알아서 누워서 뭐 밥 숟가락 밥 담에 기다리는 거야 뭐야. 막상 가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막 또 눈물 터지고 속상하고. 그러면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 때는 그러면 저기 바다 쪽에 갔을 네. 때이시나요? 네. 용궁 쪽이 제일 좋았어요. 꼬북동자? 꼬북동자도 그렇고 그리고 불살머니 오셨을 때 네. 그때 기억 그 할머니 세 분 쪼로록 이렇게 계시는 그 모습은 기억나요. 그리고 산신 할아버지? 그 산삼 들고 계시는 분, 호랑이 옆에서 그분 딱 그렇게만 딱 기억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느낌. 제일 기억에 남는 분들 있어요. 아주 히트였어. 빨간 치마 입고 넉대 들 때 삼각형으로 접어줘요. 그러게요.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다 보여줘가지고. 물론 이제 그 오늘 이제 월주산에 가서는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는 소나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매화당선께서 짚어주셨던 거는 이제 대나무일 것이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이제 똑같아요. 제가 봤던 대나무는 줄기도 초록색이었는데 오늘 가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분명히 내 앞은 모습을 이렇게 딱 들고 계시는 모습이 대나무를 들고 자꾸 소나무를 들고 아, 나 기운 세구만. 다 죽었어 이제 내가. 그래서 내가 용궁에서 그래? 그럼 일단은 그 산에 가면은 너가 본 게 눈앞에 다 있을 거야 그대로. 가면 알아? 그러면서 갔더니만 봐봐, 뭐, 여기 너 봤던 뭐 손에 든 게. 저건데, 저건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때가 가장 좀 기억에 남으세요? 이제 넉대를 들고 넉할머니 오셨을 때. 그렇죠. 그때. 그리고 이제 월주산 가서 이제 천왕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또 이제 합수받아달라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할 때. 네. 애기 비서 불사야 할머니라고 하는데 뭐를 해줄 거냐 했을 때. 되길래 이런 씨 내 이런 불사 같으면은 나한테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나한테 도맡아 달라고 손길 붙잡고 신의 연법 줘서 이내 연법 줘서 여기 나 이제 신시제자한테 이렇게 데려다 줬을 때는 매화당 제자한테 데려다 줬을 때는 올바르게 가르침을 주고 올바르게 말문을 열어서 말문단을 열어주는 제자를 갖다가 왜 나 내 앞에다가 던져놨냐고 그냥 업불사로 계시라고 그냥 확 갖다 소리 질렀을 때 이 열이 쳐갖고 내가 나도 이런 제자 필요 없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참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삼산도 역시라도 이제 어떤 이렇게 예상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신꽃은 과연 어떨까요? 신꽃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또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해요. 또 새로울 것 같아요. 새로운 운도 무슨 신명님하고 또 우리 할매하고 이렇게 약속을 다 했고 막 그날 동이 앞에서 또 올바르게 명패 안 주시면 아주 그냥 다 필요 없다 했어. 다 별로 없는 거 했어. 말도 못하고 이제 웅웅을 대고 말도 못하고 벙어리 제자를 만들어 뭐 할 거야. 맞죠? 맞아요. 올바르게 말을 또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지? 그날은 확 터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의 신명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냥 확 하고 던져주시겠지. 그지? 내가 100을 던져야 돼.
살려주세요. 내 얇은 내 아파. 그래도 이제 저는 그래도 일단 이런 촬영을 하면서 그래도 네. 좀 뿌듯한 거는 네. 요즘에 이제 저도 이런 촬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그 어떤 이런 매체들이 또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든지 뭐 요즘 말로 뭐 유튜브가 신어머니고 맞아 유튜브 네이버가 신아버지라고 얘기하듯이 맞아. 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신내 좀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일단은 솔직한 그 모습 자체가 좋은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솔직해야지. 저는 일단 뭐 아이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촬영을 왔다가 네. 한 3시간? 네. 가까이 약간 조금 딜레이가 됐네요. 그렇게 됐네요. 근데 딜레이가 된 이유인 즉슨 네. 제가 이제 그 손님께서 그 점사를 보시다가 네. 그 오신 손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셨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눈꽃을 진행을 해주고 있던 아이였었어요. 근데 원신에서 원신에서 자꾸 흔드니까 실려갖고 막 이렇게 다니는 아이인데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신하고 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둘 다 느끼는 게 똑같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지기를 타고 뭐를 하다 보니까 하나에서는 내려놓고 하나에서는 못 내려놓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증상까지 또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신이라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합의가 된 거야. 내가 그래 엄마 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래 내가 거기서 자리 자정을 하겠다. 근데 딸이 데리고 있던 그 동자 애기들 같은 경우는 가기 싫은 거지. 난 여기 엄마가 더 좋은데 이쪽으로 엄마한테 가게 되면 나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만 있잖아. 그럼 난 놀 시간도 없고 공부만 해야 되고 심부름만 해야 되고 싫단 말이지. 보통 그래 집에서 내가 지난번 영상에도 항상 얘기했잖아요. 향 피지 말아라. 저 항상 물 떠놓고 필 여기도 여기도 빨리 올라가고 네. 재살구 좀 갖고 내려와 진짜. 아 나 깜빡했네. 지금 내려와서 생각났네. 네, 완전 갑자기 리얼리티로 너무 그러니 그래요. 이. 근데 빙의가 언제 될 거라고 약속해놓고 되는 게 아니잖아. 제가 예전에 내비게이션을 실행합니다. 아유 이 아가씨도 목소리 왜 이렇게 무서워. 예전에 이제 그 말씀 드렸을 때 네. 이제 빙의가 만약에 환자가 딱 만약에 생기셨다 하면은 네. 그때 연락 달라고 이제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딱 촬영 끝났는데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 빙의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빙의 촬영을 했는데 짠 거 같잖아요. 기분 나쁘게. 아주 이번 주는 아주 그냥 테마로 가는구나. 테마로 가군요. 망태 준비해야 되겠어. 망태요? 망태 다 담아서 오게. 전에 설아 테마 해주러 왔을 중에는 네. 와 같은 길을 몇 번을 돌았는지 몰라요. 길이 안 나와서. 근데 또 이럴 때 아니면은 테마라는 게 담기가 힘들잖아요. 나를 자꾸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몇 분에 뭐 몇 며칠 며칠 몇 분에 빙 이거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잖아. 아까 감독님이 얘기했던 거 마냥 딱 이게... 자시되니까 발작났네. 자시.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딱 촬영 딱 마침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 훈훈하게 이제 헤어짐 이제 인사하고 있는데 전화가. 테마를 하도 많이 해보셔가지고 네. 되게 약간 익숙하신 것 같아요. 익은 것처럼 보세요. 긴장돼요. 그렇죠. 긴장 많이 되죠. 테마를 대래 내가 맞을 수도 있고. 그럼 뭐
우발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진짜 약간 맞아. 저도 이제 지금 테마 촬영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제대로 촬영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지금 약간 좀 아까 카메라 막 챙길 때 약간 좀 막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물릴까봐 나서 진짜 심할 때는 진짜 살짝 막 뜯기고 그래. 힘이 괴력이 세니까. 그렇죠. 이게 뭐 빙이 들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낼 수 있는 힘보다 더 세게 낸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10배 이상인데. 귀신이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감지를 하고 막 못 오게 하는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정말. 막 내비를 막 돌린다던가. 요금 1,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좀 희한하게 막 내비가 안 찍히고 원래 가던 주소가 맞아요. 네, 그런... 항상 찍어놓고 리버스에 몇 번을 가는 안 찍히잖아. 그러니까요. 그 길도 오늘은 또 딴 데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요. 아, 몇 살이에요? 23살이요. 23살이요? 아. 여자. 그 몸 안에 이제 빙이 되어 있는 건 이제 아기들. 아. 아까, 아, 아까. 네. 점... 아. 아까 이제 그 점사 그, 저, 그 프로 오셔가지고. 공회선입니다. 지금 배고파서 치킨 먹고 있어. 고기 치킨 먹고 있어? 치킨 먹고 있어? 응, 고기 먹고 있어.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응. 언니 아까 올 때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응. 지 아빠한테 욕도 하고. 지 아빠한테 욕도 했다고? 응. 아유, 그렇게 도와주려는데 응. 믿지도 않느냐고. 응. 믿으라고 말 좀 해봐. 아빠한테? 아빠 지금 뭐 자는 척. 자. 아빠 자. 아유. 추울까? 응? 엄마 추울게. 너무 덥는데 막상 오니까 못 먹겠대. 이리 와 덥는데. 왜 와서 땡깡이? 응? 뭐 때문에 땡깡이야? 땡깡은 지기로 했잖아.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어, 너무 가기 싫어. 엄마한테 가기 싫어? 어, 너무 가기 싫어. 잠깐 약속 다 해줬는데 나한테. 여기 있으면 여기 X님 힘들잖아. 나 힘들잖아. 여기 있으면. 어, 그래도 얘랑 같이 놀고 싶어. 얘랑 같이 놀고 싶어도 이러면 안 되지. 어디 가리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얘 몸에서만 나오면 되는데 왜? 응? 얘 몸에서만 나오면 되는데. 응? 내가 놔주기가 싫어. 놔주기가 싫다고? 그럼 얘랑 같이 있어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자꾸 못되게 괴롭히고 있으면은 쌤 가만 있어. 가고 싶은데. 응. 가기 싫어. 분명. 응. 가고 싶은데. 응. 가고 싶다가도 가기가 싫어. 가고 싶다가도 가기가 싫어? 응. 얘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응. 좋다고 여기 계속 있으면 어떡해. 산으로 갈까? 산으로 다시 보내줄까? 응? 내려와야지 뭐. 응?
하면서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있으면 내가 냅두겠어? 아까 약속 다 해놓고서 거짓말 이렇게 잘하는 동자였어? 응? 아니요. 그럼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어떤 말? 미안하다고 더 해주고 싶고. 응. 이것저것 다 얘기해주고 싶은데. 응. 너무 짧아 기간이. 맨날 같이 옆에 있어서 말해주고 싶어. 안 돼 그러면. 응? 저쪽 엄마한테 가자. 잠깐 며칠 후에 성안 가서 놀고 있을까? 응. 성남편만 있고. 그럼. 안 되겠다. 응? 응? 못 걸러. 뭐해? 안 돼, 안 돼. 좋게 말할 때 내렸다. 너 누구? 얼른 얘기해봐. 너 누구? 여기 애기 원신도 아닌데? 응? 누구누구 속이려고? 응? 얘 이게 원신 아닌데 이거. 개구지게 생겼다고 와서 얘기를 하면서 약속하자고 3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1년 있다가까지만 힘든 거 다 버티라고 하고 숨어서 울지 말래 저보고 그러면 다른 여기저기서 다 찾아들어오려고 한다고. 그러자 계속 와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되게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개구짓대요. 자기는 수다도 많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군날 만나자. 그러더니 그러면 자기가 시생 부리는 거 딱 3일만 하겠다고. 화장실에서 씻을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시생 부릴 때 딱 3일만 하겠다고? 나 미워하는 거 딱 3일만 하고 일주일 이모네들 다 한 바퀴 돌고서네 무서움 줄 거 주고 그러고 자기 오겠다고. 다 해놓고 나서 자기 혼자서 나오자 자기 혼자 하고 앉아있고 그러고 나면은 지 정신 차리면 또 픽 쓰러지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어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신 아닌데. 그거 이거. 나오면서 그랬어요. 문 앞에서 쓰러져가지고서. 원신 얘기 아니야. 지 아빠한테 아픈 거 다 걷어가려고 왔는데 믿어주지도 않는다고 욕을 하더라고. 시팔시팔하면서. 시팔시팔하면서? 뭔 얘기가 시팔시팔을. 원신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 죽다 살아났다고 얘가. 반 죽다 살아났는데 안 믿어준다고 자꾸 뭐라 하더라. 자기 안 받아준다고. 더 이상 못 버틸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요일까지만 저거 한다고 했는데. 아빠한테 욕했대? 네. 아빠한테? 자기 안 믿어준다고. 도와주러 왔는데 왜 자기를 거부하냐고. 죽다 살아나냐고. 알아줘야 하는데. 아빠한테 형제가 있나? 형제가 있었나? 간 형제? 예, 두 분. 두 분? 세 분. 세 분? 애기? 아니. 그만. 다 어른이에요. 어른? 너무 무섭게 생겼어. 자꾸 아까 나한테 남자 옆에가 있다고, 할머니 옆에 남자가 있는데 무섭다고. 날 보면서도 무섭다고 하더라고. 아빠한테 욕을 하는 거는 애기가 아니고. 아빠가. 애기가 욕한 게 아니었어. 와, 난 애기인 줄 알았어. 애기도 하나가 있긴 있어. 근데 그것도 원신 아니잖아. 이게 애기가 아니야.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엄청 홍성곱게 생겼어. 엄청 홍성곱게 생겼어? 진짜. 얼굴에 주름도 엄청 많고. 시커멓고. 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게 생겼어. 무섭게 생겼어? 네. 그리고 하니는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네. 걔는 애기인 것 같아. 걔는 애기가 확실한데 그 동글... 아니 무섭게 생긴 사람은 아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애기는 좋다고 왔는데 좋다고 왔는데 그 애기는 어디서 왔어? 얘 어디서 같이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 너무 무섭게 생겼어. 계속 털어내봐. 호랑이 같은 정도로 무섭게 생겼어. 뭔가 험상궂게 생겼어. 험상궂게. 얼굴이 주름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와 근데 와 장난치고 있었던 거였어. 나한테 장난치고 있었어. 쉬는 몸에서 서리지 말고 나올까? 좋게 말할 때? 잠깐 둘 다 선왕에 가있자. 여기서 장난치면 선왕이 오고 없어. 바로 소멸이야 너. 네. 내가 술 먹고 싶은 이유가 이거였어. 응. 또 술 생각나지? 왜 자꾸 술을 먹고 싶은 거 했는데. 얘 때문이었어. 또 이제 또 시팔시팔 나오게 생겼네. 어떡해. 아우 정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아 소주 한 잔만 마셔봐. 소주 같은 소리하고 있네. 소주 안 되는 거 알잖아. 이제 나오자 이제. 나오자 이제. 손끝에 문 열어줄게. 손끝으로 문 열어줄게. 나와. 좋게 말할 때. 손끝으로 문 열어줄게. 이리로 나와. 장난 그만하고. 좋게 나오면 소멸이라 그랬어 내가. 나와. 손끝에 문 열어줄게. 화장실 좋다고 나올게. 자 잠깐만 나 마음의 준비 좀 하고. 뭘 마음의 준비? 너 그러면서 또 안 날라오지? 나와. 나와 일로 일로. 나와. 나오자. 손끝에 문 열어줄게 나와. 손끝으로 나와 얼른. 바로 가라고 나와. 하나. 너 분명히 셋 신고 나온다 그랬어. 안 그러면 소멸이라 얘기했어 분명히. 나와.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나와. 안 나가죠. 안 나가죠. 나와 얼른. 손끝에서 나오자. 너 문 열어놨잖아. 열었다 열렸어. 갈게 갈게. 없지마. 너 지난번에도 이래갖고 한번 나 속였지? 한번 속였지. 이래갖고 한번 속였지? 이번에 필요 없어. 그때도 좋게 얘기했어 내가. 그지? 그치. 문 열었어. 얼른 나와. 올라오자 얼른. 제사에 반을 태워. 손끝에 문 열어놨어. 나와. 멍설이는 거 봐 이거. 손에. 손에 멍설이는 거.
나 원래. 나 원래 일로. 걸리지 말고 얼른 나와, 너. 일로 줘. 그러지 말고 나와. 여기로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 내 손끝에 서려. 빨리 나와라. 자, 엄마니 밤이요. 자, 엄마니 밤이요. 엄마니 밤이요. 엄마니 밤이요. 자, 엄마니 밤이요. 엄마니 밤이요. 엄마니 밤이요. 자, 엄마니 밤이요. 자, 엄마니 밤이요. 엄마니 밤이요. 아, 아, 애기 나와 이제. 애기 나와 이제. 애기 나와. 애긴 어디서 왔어? 애긴 어디서 왔어? 길에서 따라왔어. 길에서 어디서? 언제 따라왔어? 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언제? 응. 얘 출근해서. 출근해서 언제? 애기들이랑 같이 들고 있는데. 부러워서 따라왔어. 부러워서 따라왔어? 같이 놀고 싶어서. 같이 놀고 싶어서. 나 좋은 곳으로 보내줘.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나 이렇게 재밌게 놀고 싶어. 며칠 년 자취하는지 알잖아. 그쪽 선양으로 가서 내가 재밌게 놀아줄게. 그래, 네. 나가자. 응? 네. 나와야지. 여기서 계속 있으면 못 써. 네. 인간하고 귀신하고 같이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 여기가. 네. 그지? 네. 응. 거기 가면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응. 네. 그 길로 따라 나가자? 네. 응. 자. 이걸 해서 나오는 거야. 응? 나와서 가자. 어? 좋은 길로 가자. 유지. 선한길 열어줄게. 선한길로 가자. 네. 응. 자, 엄마는 엄마는 자, 엄마는 엄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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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내야지. 응. 손에 들고 온 거. 사탕. 응. 빨리 같이 뱉어내. 네. 그거 입에 물고 있으면 못 써. 제달 병들한테 줘. 네. 같이 뱉어내 얼른. 그냥 못 써. 다 좋습니다.
됐다! 됐다, 일어나! 어, 물고 있으면 일어나! 자, 엄마님 반면. 엄마님 반면. 아니, 사탕도 아주 한 주먹이 들고 들어갔나 보다, 진짜. 욕심도 많아갖고 아주 그냥 다 짓고 해. 됐다, 일어나! 안고 정신 차려. 기운 없지? 네. 응? 물. 기운 없지? 괜찮아? 어? 아, 네 정신이 아니었다가 기었다가 어? 아까 애기를 약속해갖고 남자가 있는지 몰랐어. 저번에 그 사람을 때는 다시 왜? 들어왔어. 응. 욕하고 막 그랬던 있지 그거네. 그러니까 와서 자꾸만 나보고 무섭다고. 괜찮아? 네. 맞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보라색이란 것 같은데? 응. 자기한테는 애기가 3명 있다고. 응. 원동자가 있고, 원동자 아닌 애기가 있잖아. 그니까 제가 어제 끙끙이 딱 들어맞은 게, 응. 선생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애가 두 명이 울고, 이쪽에서 따로 애가 하나가 울었거든요. 왜냐면 원동자는 지금 전화는 내가 데리고 놀고 있잖아. 예. 얼굴 돌아왔네, 아주.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님께서 네, 어떤 신의 길을 이제 또 네, 가시기로 이제 또 결정을 하셨다고. 예. 네. 딸이 자꾸 너무. 저희는 거의 안 하려고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애도 자꾸 아프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네. 제 생활도 너무 힘들고 아이는 아이들을 지쳐버리고 하니까 또. 어느 순간에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꿈에도 다 보여주고 하니까 꿈을 선물을 다 받아서 오셨어. 참 이런 것들이 진짜 미스터리네요, 진짜로. 저희 선생님 만나기 전에 벌써 오셨었고요. 그러니까 내일 세나. 어. 일어나면 확. 너 나가기 전까지 일어나지 말라고 했지. 일어나셔서 근데. 아니. 그래도 심하게 안 걸려 있어서 다행이네. 그래도 오늘 와서 그거 잘 태웠다. 그 머리 자꾸 왜 만져요, 냄새나. 그니까. 발도 만지시던지. 아니야, 안 피곤해. 뭘 피곤해서 엄마 놀랬겠지. 저는 이제 다리가 풀려요. 다리 풀려오지. 하시고, 잘 갔다 오시고. 예. 일요일 날이에요? 예. 일요일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네, 전화 주세요. 네, 가게가 전화 드릴게요. 네.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킨을 이렇게 막 먹고 있었잖아요. 네. 빙의가 되거나 하면은 식욕이 막 올라가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나요? 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식욕이 이렇게 막, 막 땡겨갖고 정말로 막 이제 갈망하는 거지? 내가 먹어도 안 채워지는. 부채만? 방울 하고 부채만? 네. 그 누구 방울 부채였어? 거기 할머니 거죠. 아, 그 할머니 거였어. 붙잡고 뛰었었다 그랬나? 네. 방울부채 흔들 때 제가 건네줄 때 저도 모르게 걔한테 부채는 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줬거든요. 흔들 때 방울도 떨어지던데요. 그리고 갔다 와서 애 뒤집어진 거지. 네. 그치? 거
거기 가지 말라고, 할머니네 가지 말라고. 그대로 이제 막 그림 보이고 막 글씨가 막 빨갛게 글씨 써있는 게 보이고 막 한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찾고 헤맸을 때잖아요. 아니 신장 본다고 해서 갔는데 막 그 풀이를 해갖고 보시더라고. 아 풀이를 해서 보더라고. 네.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일단 뭐 구슬하라 해서 국값이 얼마야 하고 물어보고 왔다가 한 거죠. 거기는 아닌 것 같고 밥을 먹다가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를 보던 거 보다가 야 여기가 태계원 쪽인데 어때? 난 예전에 태계원으로 가라 했으니까 어떻겠냐 해가지고 했더니 누가 태계원 쪽으로 갔대? 저 예전에 꿈이 할머니가 기도를 태계원 쪽으로 가라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그쪽에 할머니가 다른 데 데리고 간 거죠. 정반대인 거예요. 제가 태계원 쪽에 어디 기도터가 있나요? 뭐 있나요? 했더니 거기는 뭐 나무가 부러져서 안 되니까 딴 데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했는데 방향은 그쪽이잖아요 저녁도. 그래서 어떤 애들 전화해보라 해갖고 밥 먹다 말고 9시 넘어서 문자를 하게 된 거죠. 그때는 막 여기저기 빨리 어떻게든 가긴 갔어야 된 상황이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뭐 방울부채를 드셨다고요? 네. 어떤 정식집에서요? 네, 다른 곳에서 네. 가서 받아야, 신을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꿈에 거의 선물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해서 그럼 가서 기도를 하고 와야 된다 해서 끌고 간 게 방울부채 들고 흔들으라고 해가지고. 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생님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한 거죠. 방울부채를 아무나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흔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테스트도 없거니와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 내가 항상 유튜브에도 얘기했다시피 방울부채 들고 뛰려고 무슨 그게 기도야. 맞잖아. 신이 있나 없나. 들고 뛰어봐라 뭐 해봐라 뭐 해봐라 그런 거 절대 없다니까. 그런 거 잘못하면은 진짜 호주 들러붙고 정말 기운관살이 사주에 몇 개가 있고 가물이고 집안 내력에 부담집이었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방울부채 들리고 뛰게 하고 그러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막 문이 열려버려. 그러다 보면 이게 원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허주에서도 흔들고 조상에서도 흔들고 정말 길 가다가 진짜 객기한테도 흔들리고 객기도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런 거 만지지 말고 누가 줘도 이렇게 흔들지도 말고 내가 그래서 그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 정말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방울이나 부채를 이렇게 들으셨을 때 뭔가 좀 뭐 느껴지시는 거는 그런 게 좀 있으셨어요? 깜깜한 저녁인데도요. 저희가 갔을 때 나무가 이렇게 뭐지? 울타리처럼 쳐져 있었다고 하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었고 그 들고 흔들을 때요. 네. 하늘이 뻥 뚫려 있는 걸 봤어요. 뻥 뚫려 있었다고? 네. 그냥 빛이 내려온다는 느낌? 저는 그런 거 느꼈고 아이는 거기서 남자아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아이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간절하게 이렇게 매달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일단 마지막 관문 잘 통과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제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감독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 갑작스럽게 좀 몸이 좀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신구 때 네. 뵙겠습니다. 네,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생각하면 또 몰라. 하지마요. 무슨 말 이런 말 신나면 무슨.